옛날 어느 마을에 갓 혼인한 부부가 있었는데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기 위해 무덤 옆에 염막을 지어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새댁은 졸지에 독수공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어머니 묘를 돌보며 식사를 올리고 고글하며 하루를 보냈고 가끔 의복이나 식량을 얻기 위해 집에 들르긴 했으나 새댁이 남편의 얼굴을 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되자 평소 새댁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웃집 사내가 자주 그 집 주변을 배회하며 새댁을 먼발치에서 훔쳐보곤 했습니다. 사내는 혼례식 때 본 새댁의 모습에 반해 그녀에게 은근한 연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추스르려 했지만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녀에 대한 마음은 커져만 갔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새댁의 남편이 심요살이를 한 지도 2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오랜 궁리 끝에 상복 한 벌을 몰래 준비해두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러다 달도 뜨지 않은 어느 늦은 밤, 사내는 상복을 갖춰입고 새댁이 자는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새댁은 잔뜩 겁을 먹고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새댁의 남편과 안면이 있던 사내는 최대한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짧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요.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부인이 보고 싶어서 왔소. 새댁이 촛불을 켜려 하자 사내가 말렸습니다. 심유사리를 하는 동안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내와의 잠자리도 그만인데 혹시 소문이라도 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테니 불을 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내는 별다른 말도 없이 합방을 하였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일이어서 새댁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남편을 더듬어 보았는데 거친 삼베옷과 굵건이 만져지자 새댁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밤을 보내고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사내는 주섬주섬 상복을 걸쳐 입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새댁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동이 트기도 전에 남편이 돌아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새댁은 태기가 있었고 남편이 3년의 심유살이를 마칠 무렵 거의 만삭의 몸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 당황하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남편의 다그침에 당황스럽기는 새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댁은 심요살이를 하던 중 하룻밤 다녀갔으면서 왜 그러냐고 했지만 남편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남편은 순간 아내의 정절을 의심했고 아내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그날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였고 각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새댁은 수치스러워 밤새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더니 결국 자결하였습니다. 새댁이 죽자 연락을 받은 그녀의 친정에서는 사위가 심유사리 중 금지하는 일을 벌여놓고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 변명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로 인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한 친정 부모는 관아의 사건을 고발하였고 새댁의 남편은 관아에 끌려가 사실을 모두 아뢰며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어렴풋이 사건의 윤곽을 짐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전 벌어진 일이라 누가 새댁의 방에 들어간 범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며칠 동안 고심하다가 귀하게 쓸 곳이 있으니 곡소리를 듣지 않은 상복을 가져오는 자에게 상금 5천냥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단, 새로 만들거나 사오는 것은 안 되며 반드시 자신이 입은 적이 있는 상복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오가며 방을 보고 세상에 곡소리를 안 들은 상복이 어디 있냐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방을 쳐다보던 사내는 자신의 상복을 떠올리며
5천냥의 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거의 1년 전 세댁의 방에 숨어들었을 때 입었던 상복을 꺼내 망설임 없이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또께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상복은 곡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가 상복을 살펴보니 옷에 구김이 있고 입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사또는 부드럽게 호기심을 보이는 척하며 그 상복을 언제 입은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사내가 말한 시기는 세댁이 신랑에게 말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사또는 귀한 상복을 가져왔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상황을 되짚어보더니 그 사내가 세댁의 방에 침입한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갑자기 벼락 같은 호령을 내리며 그를 포박하고 죄를 추궁하였습니다. 사내는 놀라 부들부들 떨며 자신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알고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사내는 장형을 맞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고 사또의 현명한 판결로 자결한 세댁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